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한2,100 중반대에서 묶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일본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갈까요? 사실 오늘 보면 BH나 LG 이노텍이나 보면은 소위 말해서 애플 관련으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또다 올라갔어요. 화이 오늘 중국 때문에. 증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테마주들로 보면 하웨이 이슈가 당연히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플, 5G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쪽이 사실은 중국 증시를 끌고 올라갔다고 그렇죠. 보시면 예, 돼요. 워낙 비중도 그다음에 지금 크니까 이게.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나 S&P 선물이 1%에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 업종들이에요. 그 말은 오늘 조정을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일본 때문에 아베 때문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내일 정도는 반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거의 다 일단은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이게 쉽게 뭐 새로 그 실무진들 만나서 저 이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협상안 초안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안 초안에서 일부 조항들, 법제화 네, 문제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 예. 그거는 탑다운으로 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딜레이 된다 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이슈가 가라앉았다고 치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연준의 금리 정책. 네. 지금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 중에 7명, 8명은 다 금리 동결이에요. 근데 시장은 100%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대감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가늠을 할수 있는 건 뭐냐면 경제 지표라는 거죠. 경제 지표 오늘 중요한 게 발표가 됩니다. ISM 제조업 지수. 오늘 지난 일요일 날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고 오늘 차이신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됐는데 둘다다 기준선 하회 위축이 됐죠. 이렇게 돼 버리면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졌고 자 그러면 한 군데 남았죠. 미국.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보니까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의 지역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예상치에 비해서 대부분 다 급락을 했어요. 여기다 필라델피아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빠져 있는데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지역 여는 지수들이 전부 다 위축됐어요. 크게. 그럼 이걸 종합을 해서 ISM 전체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상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죠. 네네.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뭐 아니 그 이게 뭐또 바뀌거나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높지 않지만, 않지만 네. 혹시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지역 여는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위축돼 있다는 감안하면 이게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이러면 미국의 제조업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이 말은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정도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어쩌저쩌 그다음에 하웨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ISM 제조업 지수가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그죠? 다 썼네요, 오늘. 그러면 네.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걸로 인해서 반등을 모색할 분석할 수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